근데 제가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이름을 외운 이유는 일단 졸면 바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졸면은 이름을 바로 날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졸 때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분을 부르는 거예요. 찔러주라고. 그러니까 옆에 분은 샤프연필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졸릴 때 자기 허벅지 찌르면 절대 아프게 찌르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찔러봤어요. 졸릴 때. 근데 제가 제 허벅지 찌를 때는 절대로 아프게 찌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쿡 찔러줘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법지빈지부터죠. 법지빈지는 법자가 법법자예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뭐 낮은 이런 토지를 법지라 그래요. 토지를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할 때요, 이 공시법에서 배우실 텐데 이렇게 이 하단입니다. 하단. 상단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게 아니라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시가 돼요. 근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요 토지,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의 토지 이용할 수 없거나 이렇게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 요 토지를 법지라 그래요. 법지. 표시는 여기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활용은 요거밖에 못 하니까 여기 80제곱미터라면 20제곱미터는 이제 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법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 경사면을. 요게 이제 법지고요. 빈지는 바닷가라고도 해요. 빈자가 한자가 어려워요. 이 빈자가 물가 빈자거든요. 이 한자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게 한자가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보기 이상하게 썼어요. 혹시나 제가 틀렸을까봐 틀려도 확인을 못하게 틀렸는지 확인 못하게. 빈지는 이게 이제 한자가 어려우니까 바닷가라는 걸로 용어를 바꿨어요. 법률 용어로 바닷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이라 그러죠. 간조, 그게 만조.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부분을 한자어로 간석지라 그래요. 서해안에서는 이제 갯벌로 나타나는데 동해안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잘 모르죠. 간석지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이제 갯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동해안에서는. 아무튼 그런 곳인데요.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는 여기에요. 요걸 경계로 해서 이쪽이 바다고요. 이쪽이 육지예요. 근데 일정한 거리를 들어가서 측량을 하거든요. 육지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어디쯤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곤란해요. 그게 그날 그날 이렇게 가득 차고 이렇게 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분을 빈지라 그래요. 빈지, 바닷가. 요거는 측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측량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측량은 안 돼 있는데 활용 실익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활용 실익이라는 게, 어민들이 생선을 잡아오면 말리는 곳, 덕장으로 사용하고요. 제 외가가 삼척이에요. 강원도 삼척. 근데 거기 가면은, 이 모래사장 같은 데 이렇게, 막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리죠. 그렇게 말리는 곳으로 사용하거나 여름철에 뭐 자리값 받지 않아요. 그게 이제 텐트 값이나 이렇게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땅이 이제 빈지죠. 그래서 소유권 표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법지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죠. 근데 빈지는 소유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활용실익이라는 관점에서는 활용실익은 법지는 없거나 뭐 적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빈지는 활용실익이 있다.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법지빈지. 다음에 이제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이렇게 있죠. 자,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요거는 그 휴안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휴지나 공안지는 요거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휴안지 있죠, 휴안지. 그거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농경지의 경우 농사를 이렇게 오래 짓다 보면은 지력이 다 해서 좀 쉬게 해줘야 되죠. 그런 땅을 휴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이제 방치하는 토지거든요. 근데 공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공지가 뭔가요? 공지는 이제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이죠.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빽빽하게 건물이 다 깔고 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건폐율이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공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 그게 건축 면적이라 하죠. 건축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왜냐면은 1층에 있는 그 넓이하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펼쳐지면 1층의 면적하고 그 건물을 맨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다를 수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법상으로는. 그러니까 1층의 면적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근데 그 외벽의 중심선이 그 건축물의 중심선에서 1m 이내인 경우에는 외벽을 저걸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베란다 같은 거 있죠. 베란다 같은 것이 이 벽체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잖아요. 지지대가 따로 없잖아요. 내력벽이라고 하는 이걸 지지하고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이게 1m인가 1.2m인가 이걸 더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요. 근데 그 일정한 면적까지는 그냥 여기서 중심선으로 따져버리는 거죠.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건축 면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 건폐율이 50%라면 이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이 최대 50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적률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용적률은 용적이 부피거든요. 부피. 용적이 순 우리말로 부피예요. 번역을 하면은 부피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넓이가 있잖아요. 넓이. 넓이를 위로 올려야 부피가 생길 거 아니에요. 위로 올려야.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건축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용적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이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그거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연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이것이 200%가 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에다가 이제 100제곱미터 이제 용적률을 50%를 사용한다면 여기가 몇 층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4층까지죠. 여기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4층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최대 한도기 때문에 40%를 이용해도 관계없거든요. 40%를 이용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요 공지가 60%가 되는 거죠. 최대한으로 사용하면은 공지가 50%가 되는 거고, 건폐율을 40%로 사용하면은 공지가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깔고 앉은 나머지 부분, 그거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요. 이런 공지를 두는 이유는 일단 1조예요, 1조.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빽빽하게 여기도 옆에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햇빛을 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조. 그 다음에 불이 나면은 가까이 있으면 옮겨 붙기가 쉽죠. 그러면 위험하죠. 방화. 또 혹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바깥으로 피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 공간이 있어야 피난할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피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공지를 남겨 놓는 거죠. 이런 공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중에 어떤 것일수록 공지가 많아야 되겠어요? 주거용으로 갈수록 공지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낮아요.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낮다고요.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높고요. 공업지역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주거 지역은 5, 6, 7 이렇게 돼 있고요. 50%, 60%, 70%까지. 그러니까 제일 높아야 70%고 제일 낮은 게 50%예요.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7, 8, 9예요. 상업 지역은 제일 낮은 게 70%, 제일 높은 게 90%. 그러니까 5, 6, 7, 7, 8, 9 이렇게 되고 공업 지역은 전부 다 70%예요. 중간. 그러니까 5, 6, 7, 8, 9에서 이렇게 공업 지역은 중간 70%고 전용 공업 지역이든 일반 공업 지역이든 준공업 지역이든 다 70% 중간이고 주거 지역은 50%, 60%, 70%인데 전용 주거 지역이 몇 프로야 돼요? 전용 주거 지역이 50%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60%, 준 주거 지역은 7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반 주거 지역을 다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요. 일반 주거 지역을. 1종은 뭐예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중심 1종은. 2종은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인데 이제 중층 뭐 요 정도 중층. 근데 3종은 이제 고층이거든요. 고층. 근데 고층 이제 지금 전부 다 일반 주거 지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건폐율은 몇 프로라야 돼요? 60%거든요. 60%. 근데 60%인데 3종은 고층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고층 아파트는 건물이 키가 크죠. 건물이 키가 크면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죠.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면 옆 동은 햇빛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동간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간 거리를 더 넓게 해야 되죠. 동간 거리를 넓게 하려면 건폐율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건폐율이 낮아야 이게 여유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전 1준에서 50%, 60%, 70% 일반 주거지역은 기본은 60%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예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키가 커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어떤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거에다가 예외적으로 뭔가가 들어갈 때에는 그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공법에서 할 거예요. 공법에서는 이렇게 여유 있게 말 못해요. 할 게 워낙 많아서. 그런데 개론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건폐율 용적률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건폐율 용적률 그 규제 때문에 남겨놓은 땅이 뭐다? 공지다. 그다음에 밑에 포락지 있죠. 포락지는 이게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 이게 무너져 내린다 이 뜻인데요. 무너져 내린다. 그게 물의 침식작용 때문에 그래요. 물의 침식작용 아시죠? 물의 침식작용.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살던 시골에 그 하천들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돌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다 정비가 돼 있지만 옛날엔 거의 흙이죠. 흙. 그냥 자연하천이에요. 자연하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흙이 막 물살이 이렇게 가면서 흙을 다 갉아먹죠.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하천 부지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갉아먹고 흙 무너지고 갉아먹고 흙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 그래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리고 저기 또는 그냥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을 할 때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뭐라고?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게 포락지고요. 나머지 선화지는 뭐 고압선 아래 토지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되고요. 고압선 아래 토지. 다음에 소지는 뭐예요? 소지. 소지는 그 자연 그대로의 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연 그대로의 토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 그러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오늘 시간, 셋째 시간 아니에요, 이거? 오늘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루한데. 혼자 시간이 잘 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즐거워서. 원래 즐거운 시간 빨리 가잖아요. 재밌는 시간 빨리 가고. 근데 제일 앞에서 제일 지금 표정이. 아까부터 오늘 속 표정이 너무 속이 있는 게 너무 쉽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마음이 있는 걸 좀 숨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주택의 분류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건물의 분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의 분류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 건물 분류 중에 이제 주택 분류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걸 한번 체크한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주택 분류는 이게 10분의 2예요. 10분의 2. 그러니까 10분의 2니까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좀 들어보세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일단 말 그대로 단독이 있어요. 단층짜리 뭐 2층짜리 단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잘 이제 관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다가구도 그렇고요. 특히 이런 신도시는 이런 단독은 많은데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살던 그런 곳은 이제 다중이나 다가구도 있는데 다중주택은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옛날 고시원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앞에 있는 거. 얼마 전에 불난 종로 고시원 말고 학생들 외에 정말 고시생들 공부하는 고시원 있죠. 예, 예, 그런 데 있는 거. 그 옛날 고시원 생각하면 돼요. 그 옛날 고시원은 이렇게 방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그러던 곳이거든요. 원래 옛날 고시원이. 한 번쯤 가보셨나요, 고시원? 그 방 크기가 거의 한 평 크기 정도예요. 침대 하나 딱 놓고 나면은 옆에 조그만 공간밖에 안 남죠. 근데 침대 있으면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다닐 때는 그 고시원을 이제 그 학생들은 고시원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싸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싼 고시원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그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하숙하거나 아니면 잠만 자거나 이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밥도 주고 잠도 자는데 다만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쌌던 이유는 그 고시원 옆에 공사를 했어요. 아파트 공사를. 근데 관악산은 돌산이거든요. 악자가 들어간 산은 돌산이에요. 근데 그 돌산은 저게 터파기하기 공사를 하면 이게 그냥 터가 안 파지죠. 이 뭐죠? 이 드르르 파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서 폭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소음이 심하죠. 그러니까 고시원에 고시생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시생들 그 고시원들하고 이제 그 건축하는 회사 아마 그때 동아건설이었을 거예요. 그 협상을 해가지고 방 한 칸당 고시생들 그 독서실 비용, 독서실을 따로 끊어 줘야 되잖아요. 잠은 거기서 자더라도 공부는 이제 따로 가서 해야 되니까 원래는 거기서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방 한 칸당 독서실 비용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저기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방값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생들은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잠만 자고 밥 먹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크기가 이렇게 서가지고 딱 팔을 뻗으면 천장이 거의 다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하면 또 바닥에 누워서 이쪽 방향으로 누우면 또 저쪽 끝이 닿고 또 이쪽으로 누우면 또 닿아요. 이게 거의 이게 한 평인데 만약에 이쪽으로 조금 길잖아요. 길면은 이쪽으로는 뭐 다 못 누는 거죠. 이렇게 발이 걸쳐지는 거죠. 이렇게 벽에 이쪽 벽 저쪽 벽이 그 정도 크기예요. 사이즈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십 몇만 원이었는데 삼시세끼 다 주고 13만 원인가 했거든요. 12만 원 13만 원. 뭐 올해 30년 전이겠지만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 따로 약속을 안 해요. 그 불문율이에요 거의. 왜냐하면은 고시촌에 월요일 저녁은 소고기, 수요일 저녁은 돼지고기, 금요일 저녁은 닭고기 이렇게 나오거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월수금 저녁이 딱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 단백질 보충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런 고시원이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 여러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다중주택이에요. 근데 거기는 방만 있지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죠. 욕실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 독립주거가 돼요. 독립주거. 취사가 가능하다니, 취사. 따로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 예, 근데 화장실은 같이 써도 관계없어요. 화장실은 같이 써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예, 취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다가구라고 하면 이제 화장실도 다 분리가 돼 있죠. 다음에 공동주택 하면 이제 다세대, 예, 다음에 연립,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돼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져요. 이렇게 갈수록. 에,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거는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에, 요것도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요거는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에, 규모가 어떻게 해요? 요거보다는 이게 더 크죠? 요거 똑같죠? 규모는. 규모는 똑같고 요거는 규모가 또 초과되니까 커지죠. 좀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하면 여기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예, 5계층 이상이요. 요거는 5계층 이상. 요거는 4계층 이상. 여기는 3계층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규모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규모는 같지만 층수가 얘가 더 크죠. 됐나요? 근데 여기 33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330이라 할까요? 660. 그 허구 많은 숫자 중에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이지.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게 몇 평인데요?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 3.3025가 이게 한 평이거든요. 3.305 제곱미터가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곱하기 100 하면은 330.25죠. 그죠? 에, 이게 원래 우리는 이제 척관법을 이제 못 써요. 법적으로는 척관법이라고 해요. 척관법. 길이 잴 때 한 척, 두 척, 한 자, 두 자. 이게 길이고요. 관은 이 무게 잴 때 한 관, 두 관, 한 근, 두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열 근이면 한 관이 되잖아요. 에,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척관법이라 하는데 이제 못 쓰잖아요. 미터법을 써야죠. 무게 잴 때 킬로그램, 에, 거리 잴 때는 미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이 평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에, 이게 그 평이라는 걸 전혀 안 쓸 수는 없고, 법적으로는 미터를 써야 되고 하니까 330제곱미터 100평이에요, 100평. 요거는 200평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자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자. 있으신가요? 자, 자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 바닥에 타일이 몇 센치인지 한번 재 주실래요? 바닥에 타일이. 바닥에 타일의 길이가. 예, 예. 타일 하나의 길이. 45 되나요? 아니, 이 타일, 여기서 여기까지. 타일 하나가. 45cm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45 되나요? 45쯤 되죠? 그게 그 우리가 이 생활할 때 어떤 이 현상들 있죠? 어떤 사물들이 다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어요. 지금 이게 45cm인 거는 이게 타일이 두 장이 석자란 얘기예요. 석자 90cm니까 타일 두 장이 두 장 길이가 석자란 얘기예요. 그럼 타일 넉 장 길이가 여섯 자예요. 그러면 여섯 자 여섯 자가 한 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 곱하기 4죠. 16개가 한 평이란 뜻이에요. 요 타일 16장이 한 평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내부 공간이 몇 평인지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요 타일 숫자를 세서 나누기 16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몇 평쯤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몇 평쯤 될까요? 이게 여러분이 느낌에 몇 평쯤 될까요? 그냥 느낌 세지 말고. 9평. 여러분이 사는 집 생각해 보세요. 이게 9평인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뭘 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면적 감각이라는 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면적 감각. 부동산 학개론 교재에 면적 감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서는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면적 감각을 알면은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면적 감각이 공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법의 숫자를 외울 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아까 누가 25평? 25평? 20평에서 25평? 25평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집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넓을 수, 숫자로는 작은데 평수가 넓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처음부터 감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감각이라는 거는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보시라고요. 여기서부터. 타일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요게 지금 한 평이에요, 한 평. 지금 한 줄이 한 평이에요, 한 줄이.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는 거죠. 25개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감각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공법에서 숫자가 나와요. 공법에 숫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으로 환산하면 100평, 200평이에요. 근데 300평은 990제곱미터겠죠. 약.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990 이런 숫자를 안 쓰고 이제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굳이 그걸 또 평수로 환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법에서 숫자가 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넓인지를 감각을 갖는 것이 기억하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기억하는 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만 제곱미터와 100만 제곱미터만 기억하면 돼요. 만 제곱미터는 어느 정도의 넓이일까요? 딱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만 제곱미터는 어느 정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넓이를 생각한다면 만은 100 곱하기 100이에요. 곱셈은 할 줄 아시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1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셨댔었죠? 예? 네? 체력장 100m 달리기. 체력장 했어요? 그러면 100m 달리기 할 때 학교에서 똑바로 뛰었어요? 대각선으로 뛰었어요? 예? 네? 대각선으로 뛰었나요? 대각선으로 뛰었다는 얘기는 똑바로는 100m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 운동장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지금 40년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그때 대각선으로 달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40년 전에 다녔던 그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대각선으로밖에 100m가 안 나왔어요. 그럼 좀 작은 운동장이죠. 근데 그 옆에 이웃한 중학교를 제가 졸업했는데 그 중학교는 바로 달렸어요. 그 중학교는 운동장이 조금 더 넓은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되는 그런 운동장이 만제곱미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각을 갖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숫자가 나올 때 아, 이 정도 규모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서 숫자를 읽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요. 100만 제곱미터 이게 우리 그 공법의 내용 중에 공동구와 관련해서 200만 제곱미터 나와요. 공동구와 관련해서. 그럼 200만 제곱미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넓이인지를 감각을 갖고 보는 건 훨씬 더 쉽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공동구 나온 적 있나요? 혹시? 공법에서? 11월, 12월 달에? 공동구? 그게 200만 제곱미터 기준이. 근데 그게 100만 제곱미터는 100 곱하기 100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에 100만 제곱미터는 1000 곱하기 1000. 그럼 1000m는 1km죠. 1000m 1km잖아요. 1km와 1km예요. 이게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이 평균적으로 1km예요. 지하철역 이 거리가 지하철역 거리가 평균적으로 예. 하나에 2분 걸리는 그 지하철역 거리가 평균적으로 1km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하철역 한 개 거리가 있고 또 한 개 거리만큼 가서 이 정도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예요. 1km가 의외로 꽤 깁니다. 이게 여러분이 걸어보시면은 한 3, 4분 걸려요. 13, 4분 1km를 걸으면 상당한 거리예요. 아무튼 200만 제곱미터면 어떻게 해요? 1km, 2km 이렇게 되겠죠. 이
이게 200만 제곱미터예요. 50만 제곱미터 하면은 1km 500m 이렇게 반으로 줄이면 될 거예요. 100만의 반으로. 그러면 머릿속에 아 평소에 생각해 두시란 말이에요. 지도를 보고 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km라더라. 우리 지금 이 근방에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 근방에 무슨 길에서 무슨 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km다. 그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거리 재결을 해서 해놓으면은 아 대충 이 정도가 100만 제곱미터구나. 그 두 배는 200만 제곱미터. 이런 감각을 익혀놓으시면은 숫자를 읽을 때 아무 저거 없이 읽는 것보다 낫다고요. 우리 뭐 이렇게 건축 허가 할 때 뭐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한테 허가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 그런 숫자가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감각을 갖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아니면 팁이 된다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거리는 50m예요. 전봇대 하나 사이가 50m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웬만큼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전봇대 하나 사이가 50m라는 게. 왜냐하면 군대에서 사격을 배울 때 그걸 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적군이 지금 50m 밖에 있느냐 100m 밖에 있느냐에 따라 겨누는 위치가 달라요. 총알이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100m 앞에 있을 때 내가 보는 건 이렇게 봐요. 보이는 거는. 적군이 보이기는 머리가 보여요. 겨눌 때 그 가늠쇠. 가늠쇠에 머리가 보이는데 총을 쏘면은 총알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총알이 머리를 안 맞아요. 내가 보이기는 머리를 겨누고 쏘는데 100m 바깥에 있을 때는 이렇다고요. 그러면은 100m 바깥에 있을 때는 적군의 복부를 겨누어야 돼요. 복부를 겨누어야 이 위를 맞는다고요.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직선으로 안 날아가요. 여기가 딱 마주친 여기가 250m예요. 250m는 딱 보이는 곳을 맞춰요. 250m 바깥에 있을 때는. 근데 저놈이 지금 나 250m 바깥에 있다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사격 훈련할 때는 250m 바깥에 있는 거를 알고 해요. 왜냐하면 100m, 200m, 250m 이렇게 놓고 사격 표적지를 놓고 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전투 중에 나 250m 바깥에 있으니까 알아서 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놈이 몇 미터 있는지를 주변에 있는 다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전봇대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전봇대는 50m.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봇대는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외지에서 뭐 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위치를 잘 모를 때는 가장 근처에 있는 전봇대를 찾아서 그 번호를 알려주면 119에서 금방 찾아와요. 모든 전봇대의 1년 번호가 다 다르다고요. 그 전봇대 1년 번호를 알려주면은 금방 찾아옵니다. 119에서. 그걸 이제 팁으로 활용하면 돼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규모가 같잖아요. 규모가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4계층이라는 얘기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3계층이에요. 근데 밑에 1층이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요. 1층은 이제 기둥만 올라가서 주차장 있는 건물 있죠. 1층에는 기둥만 올라가서 주차장 있는 건물 이런 거를 필로티 구조라 그래요. 그럼 필로티 구조일 때는 건물 층수는 5층이 될 수 있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이니까. 근데 그렇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이면 다세대예요. 다세대. 근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3계층이면 다가구라고 하면 안 돼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이면 다세대인 건 확실한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3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가구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세대도 몇 계층만 지을 수도 있어요. 3계층만 지은 다세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3계층일 때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3계층일 때는 엔지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층수로만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확인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등기부 같은 걸 떼봐야 돼요. 그럼 여기는 단독주택은 구분 소유가 안 돼요. 여기는 구분 소유가 돼요. 이게 뭔 뜻이에요?
다가구 건물에 들어가면 여기도 101호, 102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101호, 102호 건물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건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는 101호 등기부가 따로 안 나온다고요. 101호, 102호 등기부가 안 나오고 그 건물 전체 등기부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101호, 102호 등기부가 따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곳이 다 아파트인가요? 혹시 여기 단독주택 안 계시나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단독주택 등기부 떼보셨어요? 어떻게 대법원 사이트에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떼보진 않았나요? 떼보십시오. 단독주택이신 분은 대법원 등기부 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등기해서 검색하면은 대법원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주소가. 그러면 검색해서 가면은 토지 플러스 건물, 건물 플러스 토지 이렇게 나오면은 단독주택은 1이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집합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집합으로 들어가는 분이 공동주택 1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집합으로 들어가서 떼지면은 다세대고 101호가 따로 나오면 다세대요. 근데 101호 아무리 두드려도 101호 없어. 그 소리는 뭐예요? 101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다세대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건물 통째로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서 떼야 돼요. 1,000원이면 돼요. 1,000원. 1,000원이면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프린트할 수 있어요. 700원이면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 700원이면 되니까 숙제요. 다음 주까지 떼 보시는 거 직접 떼서 여러분들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집이 아니라도 관계 없어요. 옆에 다른 집 떼봐도 관계 없어요. 주인이 누군지 저 집 주인이 누군지 네, 거래하려면 그런 게 공시가 돼야 되니까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다고요. 떼 보세요. 직접 앞으로 어차피 공시법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떼봐야 되니까 한번 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요 정도 구별하시고요. 여기 뭐 공간이나 기숙사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저게 부동산 특성과 부동산 속성이라 그랬죠. 자 이거는 제 오늘은 지금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종류하고 뜻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토지 특성이 있고 건물 특성이 있는데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토지 특성을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한 문제 정도. 근데 여기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다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용도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일단 종류는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종류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외울 때에는 요령이 이렇습니다. 부부영계인 외웠죠. 앞글자 따면은 그러면 부부동성, 부부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인 인접성. 이렇게 외우면 빨라요. 다시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라고요. 부부 연계인인데 앞에 부가 뭐라고요? 부동성. 부동산을 대표하는 성질이죠. 두 번째 부는 부증성. 부부 영. 영속성. 부부 연계. 개별성. 부부 연계인. 인접성.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그 다음에 용병사죠. 용도 다양성. 용병. 병합 분할 가능성. 용병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자, 얘네들은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변할 수가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선천적이고 불변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종류는 그렇고요. 종류. 뜻은 뭐겠어요? 뜻은. 부동성은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부증성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고 영구 무한하죠. 영속성. 개별성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다.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연결되어서 붙어있다. 용도가 다양하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이런 것들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병합 분할 가능성. 병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사경행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0년 전에도 여기가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돈 다 벌죠. 저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경치 좋다 돌아다니고. 아무튼 뜻은 그런데 그중에 지금 요 부증성과 영속성을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뜻을 생각할 때. 부증성은 절대로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근데 이거하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매립해서 농지나 택지로 바꿔요. 그러면은 농지나 택지의 양이 늘어날 수는 있죠. 근데 저수지 면적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전체 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 양이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의 부증성이에요. 용도적으로 어떤 양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용도의 면적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체 면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의 부증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증성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돼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이런 거 뚝딱뚝딱 만들듯이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영속성은 절대로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포락지 있잖아요. 하천이 범람하면 논밭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하천으로 변해버리죠. 논밭 양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논밭 양은 줄어들지만 하천 부지는 넓어지잖아요. 결국은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양은 딱 고정돼 있어요. 이게. 이걸 절대로 늘릴 수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고. 예, 이게 바로 부증성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파생현상이 문제인데 이 파생현상은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요. 이게 난이도가 높고 이게 분량도 많다고요. 이걸 지금 하면은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2편 3편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파생현상은 보지 마시고 종류하고 뜻만 보시라고요. 우리 교재 파생현상 있죠? 파생현상은 보지 마시고 종류와 뜻 요 정도로만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 뜻은 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속성이라는 거는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11분의 0이라고 그랬어요. 그 11년간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간성이라든가 위치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 외에 뭐 환경성도 있고 기타 등등등 있는데 그나마 12년 전에 공간성에서 출제가 됐어요. 공간성. 그나마 그전에도 공간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언급됐어요. 이 중에는 그나마 공간성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속성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속성과 특성의 용어 차이가 뭐예요? 특성은 뭐고 속성은 뭐예요? 특성은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성질이요. 특징적인 성질이니까 구별되는 거죠. 맞나요? 속성은 원래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다리가 두 개다라는 게 특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속성이 되는 거죠. 닭도 다리가 두 개잖아요. 닭다리 두 개. 그죠? 그럼 인간의 특성이 뭐예요? 인간의 특성.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원숭이도 지도 생각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도 생각하니까 뭐 먹을 거 찾아다니고 뭐 무서운 거 나타나면 도망가고 뭐 지도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이고 생각은 다른 동물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인간의 다른 특성, 다른 걸 대보십시오. 그렇죠. 불 사용하는 거. 다른 동물들은 불을 사용 못합니다. 이 특성이에요. 또 더 이상 없나요? 예? 그렇고도 그렇죠. 농사 짓고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쓴다는 거. 글. 글을 써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성이라는 거는 속성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그런 성질 중에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성질이 특성이니까, 속성이라고 할 때는 특성이 있는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성질들 있을 수 있죠. 앞에서 우리, 자산. 인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죠, 부동산이. 그죠? 상품. 이런 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성질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공간성과 위치성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성질이 훨씬, 속성이 훨씬 더 큰 개념, 특성은 작은 개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공간성과 위치성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부동산 속성을 얘기할 때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복합 개념에 따라. 자, 이걸 파악을 할 때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한다. 이렇게.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아까 복합 개념 하면 뭐였어요? 법, 경, 기 이렇게.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 개념은 이제 권리 측면을 주로 보고 경제적 개념은 가치 가격 측면을 보고 기술적 측면은 공간이나 자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위치나 환경. 근데 이 공간성을 기술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간이란 것을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걸 물리적으로 볼 때는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 이런 식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학에서 만약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거 보지 않고, 이렇게만 보면은 공중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얘기해요? 유한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공중 공간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무한하잖아요.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공중 공간은.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권리 측면 본다 그랬죠. 주로 법적인 거는 권리 측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 공간으로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그럼 뭐예요? 공중권이라 그래요. 그럼 지하로 내 권리가 얼마나 미치느냐? 지하권 이런 거 살펴본단 말이에요. 수평 공간에서는 지표권 이런 거 살펴보는 거는 무슨 측면? 법적인 측면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은 공중으로 무한히 권리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밑으로도 무한히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한하다 그래요. 유한.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공중 공간은 빌딩 등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높이까지 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일정한 높이까지 제한된다 이런 말이 옳은 표현으로 취급된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틀린 말이 되겠지만 이런 걸 다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옳은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 토지 가치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가치가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상업지역은 위아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고요. 주거지역은 더 좁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이렇게 하면 토지 가치는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토지 가치는 3차원을 다 보되, 3차원 공간을 다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다 따져서 복합 개념으로 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요거 이제 권리 측면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런 거 살펴볼 거고 위치성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건데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것은 일단은 이제 오늘 한 거는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요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놈들은 이제 종류 정도 뜻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개념은 법, 경기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고 법적 개념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은 거기까지고 광의의 부동산은 준부동산까지 정착물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 정착물은 다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에서 특별 취급하는 것 세 가지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 이렇게 하면은 독립정착물 나머지 정착물은 종속정착물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는 거 동산으로서 그런 게 있고 집합물로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무형의 권리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경기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는 두 개씩 두 개씩 짝지어서 하는 거예요. 택지 부지,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법지, 빈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수요 공급, 저 다음 수요 공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